자, 그래서 질문이 뒤에 19, 뭐 어떤 내용 나오던가요? 배우셨나요?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게 했어요. 위치 묻고 답하기 했군요. 그것은 어디 있니? 그것들은 어디 있니? 이런 거 했나 봐요? 왜 이렇게 느려? 잠깐만요, 셔플. 자, 그래서 나의 로봇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Where Where? is my robot? 오케이. 오케이, 좋죠. Where is my robot? 나의 로봇은 어디 있니? 나의 로봇은 어디에 있나요? 자, 나의 로봇 이거 한번 길어 봤자. 오, 우리말론. 가까이 있는 거 한계라면 이거 그냥 거리 느낌, 거리가 가까운지 뭐 먼지 이런 느낌 없을 때는 남자 한 명이면 그 남자 어디 있니 될 거고, 여자 한 명이면 그렇죠. 여러 개면 그렇죠. 근데 나의 로봇은 그렇죠. 로봇은 어디 있니? 그럼 영어도 똑같이 해보면 나의 로봇 한번 길어봤자 Where are it?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it? Where is it 근데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면 이해를 못 하죠. 어디 있니? Where is it? 그거 어딨니? 대체 그것이 뭔데요? 어? 그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야, 그거 어디 갔어? 그거. 근데 그 상대방이 까먹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가 어딨는지 묻는 건데 이러면 되겠지. 그럼 그건 어떻게 말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상황상, 야,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저기 영어로 그거 어딨니라고 하고 싶으면 Where is it? Where is it 하면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뭐였다? 바로 로봇. 로봇이었죠. 그래서 나의 로봇은 어디 있니 하고 Where 싶으니까 is my robot? 그렇죠. Where's my 로봇 되겠죠. Where's my robot? Where is my robot? 오케이. 그러면 우리 where에 대한 얘기 좀 합시다. where의 뜻은 뭐다? 아, 무엇? 그래요? 아, 나 어디? 어디에? 어디? 뜻으로서 뭐가 궁금할 때 위치. 장소 위치 궁금할 때 쓰는 말이죠.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다. 여섯 가지 여섯 질문.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여섯 가지 질문 뭐뭐 있었더라? 언제, 어디, 누구, 언제 왜,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잘 알고 있네요. 똘똘이. 오케이. 그럼 영어로도 해야 되겠네. 언제는 뭐였더라? 뭐라고요? Day야? There야? 이게 언제야? There? 언제 너는 일어나니? 너의 생일은 언제니?
와 언제는 안 언제 언제 아직도 모르겠어. 네. 에헤이. 언제는 언제 알게 될 건데. 언제는요? 언제는 그럼 이 중에 아는 거 해봐. 아는 거. What? What이 뭔데? What? 무엇은 알고 있니? 무엇은 What? 또 Where are why? why가 뭐냐? Where?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가 why인지를 얘기해줘야지. Why? Where? 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세 개밖에 몰라? 영어로? 너 누구야?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그 남자는 누구니? What? 아직도 몰라요. 아니 뭐 언제 알게 되려는 거야? 걱정이네요. 그치? 언제가 뭐였더라 영어로? When? 그래 언제 when이었잖아 when. When do you get up? 너 몇 시 일어나? 언제 일어나니?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 언제니?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 언제니? Where? 너의 생일 어디 있는지 묻고 싶은 거야?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our birthday? 너의 생일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Okay. 그러면 이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개 안 해? 누구는 6월일 건가? 너 누구야? 이거 몰라?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어떤이 how였나? 어떤 그래 how잖아 how. How are you? 아 그러면 이거는 who다. 아 who. Who are you? 어? 초딩들 후는 다 알던데. Who are you? 너 누구야? 너 누구니? Who? Who are you? Who are you? 그 남자 누구니? Who is he? He. 그 여자 누구니? Who is she? Who is she?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너 어디에 있니? 너 어디에 있니? 너 어디에 있니? When are you? 뭐라고? When? 너 언제니야? 너 어디에 where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누구니? 누구야? 뭔 소리야? 너 누구니? Who are you? Who are you?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얘기하는 거 같은데. What is this?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이니? How? 어?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니?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떤지 묻는 게 너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거 아니야? 안부 묻는 거 아니야? 상태 묻는 거 아니야? 어떤 상태? How are you? How are you? 와이는 뭐 할까? Why are you? 이거 보세요.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너 왜 화났니?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응. Who are you?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너 어떻니? 너 어떻니? 아,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왜 화가 났니? 너 왜 화가 났니? Why?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너 어떤 상태니? 너 어떻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왜 화가 났니?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와우, 잘한다. 너의 생일 언제니? Birthday. Happy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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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에 있니?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누구니? How are you? 예? 너 누구니? 아,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저거 뭐야? 저거 What is that? What is that? 너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왜 화가 났니? Why are you angry? Wow.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저거 뭐야? 저거? 아, what? What is that? 너 어떤 상태니? 너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왜 화가 났니? Why are you angry? 와우! 천재인데? 자, 오늘은 위치 묶이니까 나의 로봇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It's in the box. What is it? Window box. 응? 이거 고치겠다고? 네. 뭐로 고친다고? Win. 아니지. 불러줘. On.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Okay.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그렇지.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시 왔어? 이거 우리말로 먼저 보자.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 이거 지우고.
이거 뭔가를 안만기로봤자 한 거죠. My robot. 나의. 어, 그래요? 너의 로봇. 나의 로봇은 어디 갔니? 나의 로봇은 상자 위에 있다.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거야? 네. 그럼 영어도 똑같이 바꿔주세요. 뭐 지우고 대신 뭐 쓸까? 일단 뭐부터 지울까요? It is. 아, it is를 다 지워. is요. 아, is는 여기 is가 뭔데? 얘가 뭔데? 얘 비동사요. 비동사 뜻은 몇 가지인데? 이다 있다요. 여기서는 무슨 뜻인데? 이다. 아, 그것은 나, 아, 너의 로봇은 그 상자 위에 이다. 아니요, 있다. 이거 안 보이니, 한글? 어, 보이긴 해요. 지금 방금 전에 뭐 했냐? 그것은 뭔가 안 만기로봤자 한 거죠. 그것이 뭐 대신 왔어? 그것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 한글로. 그것 지우고 한글로 너의 로봇. 오케이, 그럼 영어도 뭘 일단 영어에서 뭘 지울까? is요. is 지우고 이 자리에 대신에 뭐 쓰는데? you are robot. 오케이, 그래서 나의 로봇은 어디에 있나요? you are. 나의 로봇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그랬더니 너의 로봇은 그 상자 위에 있다. you are. robot is. In the box. On the box. On the box. 오늘 못 입고 있냐? 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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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중에서 오 소리 나는 온 소리 나겠지 그러면 오에는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어요 영어로 Where is Where is my robot? 그랬더니 이 세상에 안만기로봤자가 없어졌어. 안만기로봤자를 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You are robot is on the box. 오케이, 근데 다행스럽게 이 세상에는 뭘 할 수 있게 됐어? 만기로봤자 할 수 있게 됐죠. 네. 너의 로봇은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t. 아, 그것.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대신 이번에는 뭘 지우고 대신 뭘 쓸까? It이요. 아, It. 여기 It이 있어? 아니요. 뭐를 지우고 대신 뭘 쓸까? You are robot. 대신에 뭘 쓰면 된다? It. 오케이. 자, 이 녀석에 대한 설명 오늘 자세하게 할 겁니다.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일단. 위에. 뭐뭐 위에란 뜻이죠. 위에. 여기는 뭐가 오냐? 어떤 것이 오겠죠? 어떤 것. 어떤 것 위에. 자, 그래서 오늘 보고 뭐라고 하느냐, 무슨 시라고 하느냐,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 시. 앞제비 시 뒤에는 항상 무슨 시가 온다? 곧. 이게 무슨 시인데요? 앞제비 시요. 이게 무슨 시냐고요? 앞제비 시 다음에 어떤 것이 오는데 이 것은 전부 다 무슨 시야? 하다시. 아, 하다시야? 어떤 시? 어떤 시야? 무슨 시였지? 더 시? 아닌데? 오케이, 로봇이라는 것. 로봇이라는 것. 연필이라는 것. 것이? 것이가 있어? 로봇 무슨 시야? 아! 이름! 어? 연필 무슨 시야? 이름! 앞제비 씨는 무슨 씨 앞에 쓴다? 이름 씨. 이름 씨 앞에 쓴다.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 무엇?
robot. 영어로 하면 뭐였더라? 너 누구니? Who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요? 무엇은 영어로 뭐야? What is it? What is it? 자, 그래서 이름씨만 있으면 누구, 네?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름씨랑 앞잽씨가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예를 들어서 on the box의 뜻은 뭐니까? 네? on the box의 우리말 뜻이 뭐니까? 그 상자 위에 있다. 그럼 여섯... 아, 있다야 얘도? 얘가 있다란 뜻도 아니요? 갖고 있어?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려고 왔어? 온더박스가 무슨 뜻이야? 그 상자 위에.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아, 어디? 그래서 What is my robot이야? Where is my robot이야? Where is my robot?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 씨라는 이름은 왜 붙었냐? 무슨 씨 앞에 쓴다? 이름 씨. 어떤 것 앞에 온다. 네. 상자라는 것. 오케이. 무엇? 무엇? The box. 그 상자. 어디? On the box. 어디 상자 위에? On the box. 앞제비 씨 뒤에는 이름 씨가 와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이름 씨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앞제비 씨는 위치를 나타내는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고도 사실은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앞제비 씨가 위치를 나타내는 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준다. W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상자 위에 있어요. Where is in the box? 아, on the box. It은 뭐 대신 왔으니까 It이요? You are robot. 네. 그래서 원래 문제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이 표현은 You are robot is on the box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세상에는 고맙게도 안만기 로봇자가 있으니까 Your robot is on the box 할 필요 없이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라고 할 수가 있다. 오케이. 나의 공은 어디에 있나요? 나의 공은 어디 있나요? What? 아, where? Where is my ball? Okay, my ball. 한번 길어봤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할 수 있는데요? 아, 이름이었어. My ball이 무슨 뜻이길래? 나의 공. 나의 공은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여러 개야?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It. It. 그래서 그거 어디 있나요? Where is it? 나의 공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robot? Robot? 그랬더니 이번엔 상자 안에 있대요. It's in the box. 오케이. 그래서 뭐뭐 안에 It 뭐뭐 위에 On 어. 계속해서 이번엔 나의 우산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umbrella? Where? 브레드 한번 써볼까요? 안 돼! 오케이, 할 수 있어. U, M. 엄. 엄브리. L, L. 엄블렐라인가 봐. 엄브을. 엄블렐라야, 엄블렐라. 엄블렐라. 그 다음에 을 소리나, 을 소리나? 을. 아, 엄블렐라. 아니야, 을이야, 을. Umbrella, umbrella. 무슨 LL이 왜 튀어나오냐? R. 브레를 만들어줘야 될 거냐? V, R, L을 만들어줘야 될 거냐? V, R, L. 응. 어디 갔어? 뭐야? 응? 연습해왔다니. 여기에 V, R, L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Bread. Bread. 그래서 Bread 소리 내고 싶으면 B 하고 뭐? Bread. Bread. 라는 LL?
그래서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My umbrella.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나요? 그것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it? 그렇지. 네, 그것은 상대방임. 상대방한테 알려줘야지 위치도 알려줄 것 같으니까. 그것 지우고 다시. 나의 우산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오케이, okay. umbrella 한번 다시 써볼까요? You and B-R-E-L-L-A. Okay. Where'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그랬더니 Where 이번에는 is... 이번에 그 상자 옆에 있대요. Where is it? Outside. Aside the box. Okay, aside. 한번 써볼까요? B-E. 근데 이게 aside냐? Beside겠지? 그럼 E. B. 그럼 side 소리 남았네. S-I-D-E? 그래. Beside. Beside. 무슨 뜻이야? 옆에 옆에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래요? 앞제비 씨. 앞제비 씨라니까요. 네. 왜 앞제비 씨냐? 요것만 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우리말로 무슨 뜻이야? What? 그러니까 지금 표시한 게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고. 그 상자. 그 상자는 어디야? 무엇이야? 그래요? 무엇을 들 수 없니? 그 상자를 들 수 없다. 어디를 들 수 없니? 그 상자를 들 수 없다. 어느 대화가 제대로 된 대화야? 1번. 이 뭐였는데? 뭐였지? 무엇을 들 수 없니? 그 상자를 들 수 없다. 이게 맞는데? 그래, 그게 맞지. 네. 어디를 들 수 없는 거야? 무엇을 들 수 없는 거야, 더박스? 무엇?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지금? 앞제비. 무슨 뜻을 가진 앞제비 씨? 옆에란 뜻을 가진 앞제비 씨가 누군데? 옆에라는 뜻을 가진 앞제비 씨가 누구냐고? Beside. 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요렇게 합치니까 무엇? 그 상자 어디? 그 상자 옆에.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Where is my umbrella? 오케이. 어디에 있니? 상자 옆에 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It's beside the box. 오케이. 잘했고요. 만약에 나의 손목시계는 어디에 있니? 하고 싶은데. Where is my watch? 한번 써볼까요? Y-H-K-E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보는 기상. 와와와와 H 트치 와트치 와트치 전부 했던 거 아니야? 전부에 했고 전부에도 틀렸던 거 아니야 이놈 시계야? 내가 나의 오늘... 시계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watch? 오케이 watch 한번 볼까요? Y A 아직도 알파벳 이름 모른다. W A C H What
치랑 왜 쌀까? 아! 와트치 와치? 에? 아니 이놈 시키야. 오케이, 나의 손목시계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watch? 오케이, 그것은 그 상자 밑에 있다. It's under the box. 오케이, 그렇지. Under 한번 써볼까요? U N. On. T. 앞이. Under. 그러니까 T. All. 뭐야? 맞아? 무식이야. 뭐뭐 밑에. Under. Under 무슨 시? 바다 시. 아 밑에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언더가 바다 시예요? 응. Under의 뜻이 뭔데? Under의 뜻이야. 어디? Under이요? 아 아래 에. 그래서 무슨 시냐고? 앞제비. 네. 뭐뭐 위에. Under. On. On. 뭐 under야 under가 뭐 위에냐? On이 뭐뭐 위에지. 그 상자 위에. It's on the box. 오케이, 이 부분만 앞제비 씨 덩어리만 하세요. 그 상자 위에. On the box. On the box. 그 상자 안에. 그 상자 옆에 us beside the box. Beside the box. Beside the box. Beside. 다시 써봐야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잘했고요. 오늘 새로운 거 중요한 거 다시 또 알려드렸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오케이. 잘 복습해 하고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예. 오늘 잘했어요. 네.